제가 테슬라 모델 S의 총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여러 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대부분의 총 주행 가능 거리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지키면서 운행했을 때의 연비를 주로 말씀드렸는데, 실제 운전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운전은 하지 않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뭐 규정 속도보다 10에서 20km 정도는 보통 더 초과하기도 하고,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면 또 줄이고, 다 그렇게들 운전을 하십니다, 사실은. 실제 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운전했을 때 연비는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실제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렇다고 뭐 난폭 운전하고 막 칼치기 하고 그렇게는 아니고요. 약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갈때그 정도를 가정해서 배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제가 그 85%까지만 충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상태는 85%입니다. 네,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. 평균 연비보다 좀안 좋게 나온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냈던 부분이고, 이 뒷부분은 국도에 들어와서 이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지금 51.2km를 주행을 했고, 시간은 43분이 걸렸고요. 보통 한 50분 걸리던 거리인데 한 7분 정도 단축된 것 같습니다. 연비가 킬로미터당 212와트네요. 보통 160와트 정도 나왔었는데 조금 밟았더니 212와트가 나왔고 배터리는 71%가 남았습니다. 지금 배터리 잔량이 69%네요. 최근 충전 이후,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51.2km 운행을 했고, 지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최근 충전 이후 이 부분 트립에 합해질 것 같습니다. PM 6시 3분 이후, 이게 이제 퇴근할 때 운행하는 연비가 되겠습니다.
네, 제가 출근하면서 한 번, 퇴근하면서 한 번, 똑같은 경로를 이렇게 운행을 해봤는데요. 이 에너지 사용량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내는 부분은 에너지 사용량이 좀 많고요. 시내 구간에서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속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좀 적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근 충전 이후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충전기에서 충전 케이블을 뽑고 출발한 후에 오늘 주행한 총 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근할 때약 50.6km, 또 퇴근할 때도 약 50.6km 그렇게 해서 총 101.8km 주행을 했고 연비가 km당 209와트라고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배터리 잔량이 55%인데요. 아침에 출발할 때도 85%에서 도착했을 때 71%니까 14% 사용을 했고, 또 오후에 퇴근할 때도 69%에서 출발을 했는데 55%니까 14%. 그러니까 똑같이 결국 평균적으로 50.6km 주행할 때 14% 정도의 배터리를 쓴것 같습니다. 이건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마음껏 밟은 결과거든요. 난폭운전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막 밟았을 때, 그 정도로 제가 밟았을 때입니다. 중간에 2% 정도 배터리가 비는데 그거는 낮에 주차해 놨을 때 대기 전력도 있고 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과열됐을 때 에어컨을 좀 틀었던 것도 있고 또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좀쓴 전력도 있을 테고요. 그래서 2% 정도 중간에 배터리가 비는 거고요. 총 출퇴근에 28% 정도 쓴 거네요, 배터리를. 그렇게 해서 101.8km를 주행한 거니까 이거를 100%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막 밟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약 363km 정도 나온다,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제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할 때 보면 약 460에서 480km 정도 주행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막 밟으면서 주행을 하면 363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게 되고 약 100km 정도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.